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신 대로 현대차 그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무려 13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한 윤곽도 나왔죠. 네, 가장 돋보인 기업은 역시 삼성전자랑 현대차였죠. 삼성전자는 최초로 그 부분이 공개된 것 같습니다. 뉴스에는 맨날 나오면 방진복 입고 그 들어가는 장면과 반도체 칩을 만지고 있는 그 직원들의 모습만 나왔었는데 공장 내부가 직선으로 그냥 딱 공개되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KLA,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회사가 다 등장을 했죠. 결국에 그 세계적인 장비 회사들이랑 일하는 소재 업체들이 왜 잘 가는지를 그 장면에서 알 수가 있었죠. 미국 성조기가 다 붙어 있었고 거기에 그 장비를 납품받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그 장비 회사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에 들어가는 국산 소재 업체를 삼성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거기서도 나타났었죠.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그 뭐 농담으로 중간 선거에서 투표를 잘해달라고 피터한테 부탁을 했죠. KLA의 피터. 근데 그 KLA의 피터한테 부탁한 거는 이제 농담으로 아주 재밌는 장면이었지만 그 장비회사들의 위상이 그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한 언론에 노출 안 되려고 뒤로 계속 빠져 있었는데 사실은 현대차 그룹이 가장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원래 10분만 거치고 잠깐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50분으로 확대되고 돌아가는 그 기자회견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어깨동무를 했죠. 그래서 아주 그 친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한테 바라는 게 맨날 사람들이 아니 왜 테슬라는 저렇게 가는데 물론 그거를 비교를 가당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전문업체니까 저렇게 가고 현대차 기아는 전기차 비중을 높여도 내연기관차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든다고 지금 했으니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든다면은 그런 시장의 그런 인식이 조금 개선되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는 엘라베마에 위치해 있고요. 다 플로리다 해안 옆이죠. 엘라베마주에 있고요. 미국 조지아에는 기아 공장이 있죠. 근데 조지아주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6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바로 바이든 방문하기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하루 전에 조지아주 시장이랑 사인을 했죠. 조지아주 첫 전기차 전용 공장, 배터리 셀 공장 건설 예정. 배터리 셀이 바로 옆에 당연히 붙어 있어야겠죠. 전기차 공장이. 그래서 전기차 공장 조지아주 서베너 항구 인근의 브라이언 카운티 지역에 위치합니다. 결국 엘라베마 공장과 조지아 공장,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 공장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400km 떨어져 있답니다. 엘라베마랑. 약 358만 평 규모에서 연간 생산량 30만 대 규모고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실제로 미국의 엘라베마랑 조지아 공장을 건설하고 나서 엘라베마는 먼저 생겼는데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급증했죠. 2004년 이전에 생산량이 70만 대에 미달됐던 게 지난해 149만 대가 됐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에 걸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두 배 이상이 늘었죠. 국내 판매량은 126만 대입니다. 국내 판매량보다 높아졌어요. 네. 10월부터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관세나 뭐 이런 보조금 혜택이 가능한데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부품 비율을 55%에서 60%로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2024년도엔 65%, 2029년도엔 75%로 상향됐습니다. 트럼프랑 바이든이 성향은 다르지만 이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미국 자국내로 공장을 유치해서 미국산으로 만약에 둔갑
둔갑이라고 하면 그런데 둔갑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둔갑을 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뭐 중국으로 빠져나갔던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죠. 그래서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되면은 관세가 무관세가 될 수도 있고요. 정부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완성차 부품을 75% 2029년 기준으로 75% 현지 생산하면은 무관세입니다. 그리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있는데 USMCA 이게 2025년 7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75%로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조 바이든 정부의 미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 75만 대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데 2025년에 203만 대, 2030년대 602만 대 전망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2030년에 미국에서 84만 대의 전기차 판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무슨 관세 혜택 등으로 자기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반도체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조금 선전을 하고 있죠. 네,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양인데요. 미국 시장의 올 1분기 신차 부족 그리고 고유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해서 15.8% 감소한 328만 대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빅3가 GM, 포드, 스텔란티스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여기서 뭐 마세라티 같은 고급차도 나오지만 그 피아트, 이탈리아의 피아트랑 프랑스의 푸조 그리고 미국의 크라이슬러 세 개가 다 합쳐진 거죠. 이거 북미 유럽 종합 다국적 업체입니다. 빅3가 GM, 포드인데 스텔란티스인데 GM이 마이너스 20.4가 나왔고요. 포드가 마이너스 17.1이 나왔습니다. 스텔란티스는 마이너스 13.8. 그리고 점유율 1위는 도요타 모터스인데 도요타 모터스 마이너스 14.7입니다. 근데 다 두 자릿수 이상이네요. 네. 네, 다 두 자릿수 감소폭이었는데 현대차랑 기아 합쳐서 32만 대를 팔았는데 3.7%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폭이 상당히 적죠.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폭이 적었기 때문에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1분기에 이어서 3위가 됐어요. 현대차 그룹을 합쳤을 때.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은데 여기다가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기차를 뽑아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품을 여기 미국산으로 둔갑을 시키게 되면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 발맞춰서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상황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네, 50억 달러를 미리 투자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사인을 했고요. 그게 6조입니다. 6조 3천억 투입해서 전기차 전용 공장 조지아주에 한다는 거를 이미 일정을 맞춘 것 같아요. 바이든 방한 전에 선물을 주려고. 이미 그 전에 사인을 마쳤고요. 방한을 하고 나서는 다른 걸 발표했죠. 미리 준비를 했겠지만 로보틱스, 도심 항공 교통 UAM, AI 자율주행 신기술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50억, 50억 더해서 100억 투자라는 타이틀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랜드 하얏트의 그 하루에 4천만 원짜리 거기에 묵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면담을 통해서 공개했는데 자율주행은 지금 미국 자율주행 업체 앱티브와 합작사인 모셔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미 지금 모셔널이 자율주행 레벨 4, 레벨 5의 바로 아래 단계죠. 레벨 5로 가면 핸들이 없어지고 거기 디스플레이가 설치됩니다. 아이오닉 5 활용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이츠 배송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에서 협업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 투자한다는 것은 아까 전기차 전용 공장에 이어서 현대차의 어떤 그런 야심이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이런 이제 우버이츠 배송까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현대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었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도요타 모터스가 내연기관차 중에서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분할을 해야지 테슬라랑 같이 갈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아까 그 GM은 지금 주가가 거의 2020년도 지금 11월 달 수준으로 돌아갔죠. GM
GM이 마이너스 20.4가 나왔고요. 현지 빅3 중에 1등인데 포드가 17.1, 스텔란티스가 13.8이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네럴 모터스의 지금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포드도 20개월 선이 깨졌죠. 2022년도 1월 달에 잠깐 잘 나가는 듯 했는데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지금 그 이탈리아 피아트랑 프랑스의 푸조 그리고 미국의 크라이슬러 이전에 이미 피아트랑 크라이슬러는 합병을 해 있었고 프랑스의 푸조 그룹과 다시 합쳐가지고 스텔란티스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합병의 효과가 지금 전혀 없이 그 합병하고 신주가 상장된 그 가격대로 다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모터스는 여기 미국에서 1위 하고 있는 업체죠. 가장 괜찮지만 그렇죠. 네 개 중에 가장 주가 흐름이 괜찮지만 20개월 선을 깼어요, 얘도. 근데 물론 20개월 선을 그럼 깼으면 테슬라도 그러면 20개월 선 깼다. 똑같네. 근데 이 밑에서 올라온 폭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이 테슬라가 올라온 폭하고 GM 포드 이 도요타 뭐 이런 애가 올라온 폭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도요타는 뭐 늦게 했다고 칩시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를 하느라고 뭐 거기에 자신감이 있었는지 전기차를 빨리 안 했죠. 근데 GM이랑 포드 그 뭐 저기 스텔란티스는 이제 완전히 저기 테슬라를 따라간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는 내연기관차에서 어떤 빅3, 빅4로 불리우던 그 업체들이 그대로 그게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건 기술적인 분석이었고 그러면은 요 재무는 어떤가? PR이 8배입니다. 지금 GM은. GM이 PR이 8배고요. 포드가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랑은 전혀 지금 차별화가 되겠죠. 포드는 4배입니다. 너무 낮죠, 지금. 4.67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물론 주식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합병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PR이 3.4배입니다. 그렇죠? 무슨 저기 건설주가 우리나라 건설주 같죠 지금? 도요타 모터스 1등하는 업체도 볼까요? 1등하는 업체를 보면은 예 제일 많이 받고 있죠. 1등의 프리미엄이라 그런지 9.87, 1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10배 받고 있고 스텔란티스가 4배 정도 받고 있죠. 다른 GM이나 포드는 6배 정도, 6배, 8배 이 정도죠.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있음에도 이런 정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15배입니다. 2020년에는 1107.63배였습니다. 자,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내연기관차에서 북미에서 1등하는 도요타가 9.87 받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215.99예요. 202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얼마나 많은 그게 쏟아져 있는지 아시겠죠? 물론 기아가 차트는 제일 좋아요. 희한하게. 기아가 차트는 제일 좋은데 네. 지금 기아 PER이 33.64배입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죠, 지금. 현대차도 볼게요. 현대차는 20개월 선이 깨졌죠. 다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현대차가 PER이 7.69배입니다. 기아를 다시 볼까요? 기아를 다시 보겠습니다. 기아가 PER이 6배입니다. 아까 잘못 얘기했죠. 6배, 7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GM 포드랑 비슷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도요타보단 낮고 물론 시장의 차이가 있으나 그 시장의 차이를 감안해도 테슬라의 200배와 아 물론 테슬라를 대단한 기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테슬라가 200배고 현대차 기아가 6배, 7배 그리고 포드 GM하고 비슷한 수준 도요타가 한 단계 조금 높은 10배 수준 지금 요 정도예요. 근데 거기서 GM 포드 지금 스텔란티스는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뭐 절반 이상을 다 전기차로 가져가고 이제 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 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전혀 테슬라의 그 부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기아가 혼자 20개월 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를 보고 기아만 20개월 선 안 깨고 세계적인 회사가 전부 다 20개월 선을 이탈했는데 기아가 제일 센 거 아니냐. 그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해요. 기아가 유리한 건 맞는데 그 기술적인 모습을 지금 이어가서 계속 가려면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인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조지아주의 첫 생기는 전기차 전용 공장, 최초죠. 전기차 전용으로 뽑는 거는. 거기,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을 해서 전기차를 뽑아내서 만약에 현대차나 기아가 아, GM 포드, 지금 뭐 크라이슬러가 워낙 2위에 붙어서 그런데 스텔란티스, 이 회사가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변환된다 해서 걔네들도 이제 10배 수준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기아도 이제 7배 수준에서 뭐 8배, 9배 정도는 그렇죠. 아까 전에 사실 여기 지금 미국에서 퍼포먼스도 더 좋은데 지금 3위로 올라갔는데 현대차 그룹이 그러면은 한 그래도 10배 가까이 뭐 8배, 9배 수준으로는 지금 6배 후반 7배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아가 좀 더 유리한 것이고 뭐 조지아주의 공장을 세워서 유리한 건 아니겠죠. 뭐 현대차랑 같이 지금 엘라벤마나 조지아주나 같이 붙어 있는데 조지아주의 뭐 기아 전용 공장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기 때문에 기아 공장이랑 같은 데 있다고 해서 기아의 그것 갖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200배를 받고 있는 저 모습이 아 전기차 그 전용 업체로 시작을 해서 그 효과인가 아니면은 지금 전기차 전용으로 시작했다는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미 세계 최고의 그 기술력과 판매량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가. 근데 뭐 둘 다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현대차 기아도 솔직히 여기서 뭐 분할을 해가지고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현대차 기아는 기존에 있는 게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벌어질 것 같고 이 GM, 포드, 스텔란티스나 현대차, 기아는 다 마찬가지인데 내연기관차에서 시작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인식이 전기차로 변환하는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줘도 시장에서 확실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빠진 폭이 기아보다 심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거의 되돌림이 절반 이상 나와버려서 근데 지금 여기 현대차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현대차가 지금 밑으로 다 반 이상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28만 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현대차를 장기적으로 뭐 해보실 분들은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28만 원 라인이 너무나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2009년도,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저점으로 작용했던 부분이고요. 계속 3년간 저점이었죠. 거기를 붕괴하고 네. 나니까 고점이 된 거예요. 거기를 다시 강력히 뚫어서 올라갔다가 지금 또 그 전고점 있죠. 전고점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한 20년이죠, 이거. 20년은 심하고 12년, 3년짜리죠. 12년, 13년 동안 18만 원이라는 벽이었다가 그 지지되는 기반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요한 라인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18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20개월 선이 붕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똑같죠. 20개월 전에 둘 다 붕괴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6만 원,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 기아는 더 좋습니다. 기아는 뭐냐면 달라요. 이 라인이 8만 원이 중요한 라인인데 현대자동차는 그 부분을 뚫고 내려가가지고 부딪히고 있잖아요. 기아는 뚫고 올라가서 거기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 솔직히 두 개를 솔직히 나눠서 저울질을 하면은 기아가 좀 더 낫다고 볼 수가 네. 있겠죠. 여기 2011년, 12년에 고점 있죠. 고점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도 뭐 워낙에 지금 너무 지금 소외된 느낌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아, 나 거의 자포자기 상태잖아요. 근데 한번 그럴 때는 심호흡을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연봉을 보면은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건설 철강이랑 전혀 달라요. 제가 건설 철강을 아예 안 보는 이유가 20개선 밑에서 머리를 부딪히고 있잖아요. 현대차, 기아는 달라요. 지금 이격 조정으로 아주 이런 식으로 20년선에 오면은 이격이 다시 벌어지거든요. 20년선에 오면은 기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거대한 쌍바닥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현대차, 기아, 뭐 테슬라의 PER 200 이거를 논하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 200을 갈리너 물론 갈 수도 있겠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200은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지금 6배에서 200을 간다는 거는 주가가 네. 30배 이상을 가야 되는 건데. 그 200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200배와 6배의 격차를 느낄 만큼 그 정도로 전기차의 지금 생산량이나 이 퍼포먼스가 약한가. 네. 그 공감대가 조금 떨어진다면 이쪽으로 낙수효과가 떨어진다면
그래도 격차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8만 원 선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